국가합창단과 전공악단의 예술인들이 펼친 두 번째 공연 장소인 모스크비치 문화센터. 이날 공연 장소는 우리 예술인들의 첫날 공연이 대성황리에 진행된 소식에 접하고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했습니다. 공연 무대에는 주체조선의 넋을 보여주고 로시아 인민의 가슴마다에 애국주의 정신을 심어주는 노래들이 올라 시작부터 관중들의 심금을 들어잡았습니다. 러시아의 예술인들도 오랜 역사적 뿌리에 기초해서 날로 두터워지는 저로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위를 과시할 마음 담아 조선 노래 내고향을 남성 독창으로 잘 불러 진손의 정을 감명 깊이 보여주었습니다. 인류를 커다란 재난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던 파시스트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결사항전으로 불러일으킨 정의의 싸움 노래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관중들은 침략자들을 쳐부시며 승리의 광장으로 달려가던 전하의 그나날들을 숨몸이 추억했습니다. 연이어 무대에는 불멸의 태양기 높이 반지반미 결전의 승전 포성을 울리며 억세게 전진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백두산 혁명가군의 전투적 기백을 보여주는 합창 곡목들이 뇌성마냥 장례를 뒤흔드는 속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국보적인 예술단체인 전공악단의 가수들이 공은국가 합창단의 배우 연주가들과 함께 출연하는 관현악과 여성중창과 합창 러시아 노래 연곡 병마를 위하여가 장례를 흥분의 도가니로 끌게 했습니다. 전공악단의 가수들은 맑고 개성적인 목소리와 세련되고 우아한 율동으로 러시아 노래들인 처녀들이 서있네, 좋은 처녀들 등 러시아 인민들이 사랑하는 노래들을 참신한 음악 형상에 담아 관람자들을 흥분으로 들끓게 했습니다. 이날 공연 무대에 올린 여성 독창과 남성 합창 우리의 정창 후에 평화가 있다는 관람자들의 가슴에 평화에 대한 진리를 새겨준 것으로 해서 장례를 더욱 진감시켰습니다. 이날 공연도 대성황리의 대종찬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공은국가 합창단의 힘과 기백이 대단하다. 이런 합창단은 처음 본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합창단이다. 합창단의 공연이야말로 불패의 인민의 공연이다. 전공악단의 가수들은 놀랄 정도로 아름답고 형상 또한 대단히 세련되었다.
공연을 통해서 감정 정서적으로 러시아와 조선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친근한가를 잘 알 수 있다. 정창우의 평화가 있다는 노래는 하나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노래이다. 정녕 평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는가를 우리 예술인들은 무명 조은사묘를 비롯한 모스크바의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깊이 새겨앉게 됐습니다. 세계 대전의 기본 중화를 거머쥐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피 흘려 싸워 파쇼 침략자들을 경멸한 붉은 군대 병사들과 인민들의 위훈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들은 오늘도 평화를 지키려면 정대를 더욱 세게 틀어잡아야 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공연을 마친 공문국가 합창단은 원동기원방구 하바롭스크 변강 소재지인 하바롭스크시에서 성황리에 초대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 장소인 하바롭스크 변강 음악극장으로 모여온 사람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님들을 자기들의 도시에 여러 차례나 모시었던 영광의 나날들을 깊은 감회 속에 돌이켜보며 조선의 권력있는 예술단체인 공문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게 된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날의 공연 무대에는 관현악과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남성합창 조국이 바다 지켜 영생하리라, 남성독창과 무반주합창 전호 속의 나의 노래, 러시아 노래, 병사들 산의 대장부들이여를 비롯해서 선군조선의 혁명적 기상과 전투적 낭만, 러시아인민의 민족적 정서가 넘치는 곡목들이 올랐습니다. 하늘 땅을 울리는 것과도 같은 풍만한 성량과 특색 있는 편곡, 생실한 성악적 형상으로 장엄하면서도 경쾌한 정서를 안겨주는 다채로운 정목들이 오를 때마다 관중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총대로 주체혁명기업의 최후 승리를 일으켜 나아갈 조선의 신념과 의지, 조로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려는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이 차 넘치는 속에 공연의 마감을 장식한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경야는 김정은 동지를 따라 백두의 붉은 길을 끝까지 휘날리며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쳐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해오신 주체혁명기업의 한 길만을 옥색에 이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 온 장내에 굽이쳤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전체 관람자들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 연방 경탄의 목소리를 거치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고 저조마다 흥분된 심정을 거쳤습니다. все исполнено на очень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и все почетные звания, которые присвое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хору, они заслужены. Это еще раз подтвердилось. Мы все сидели в зале, да, и мы видели непрекращающиеся аплодисменты в адрес ваших великолепных музыкантов и исполнителей. Поражают своим высококлассным исполнительским мастерством, дисциплиной, патриотизмом и отдачей.
Это достойно уважения, это достойно уважения. И это является для нас в том числе примером. Великолепные мастера, великолепные мастера. И, в общем-то, ну, мы просто благодарны, что у нас была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мотреть так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талантливых музыкантов и исполнителей. 조국 해방 이른돌과 러시아에서의 위대한 조국 전쟁 승리 이른돌시 되는 해에 모스크바와 원동 땅에서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며 성황리에 진행된 공문국가 합창단의 공연은 전통적인 조로 친선의 연대기에 또 하나의 뜻깊은 장을 아로새기는 훌륭한 계기로 됐습니다. 위대한 음악 정치로 인민을 승리와 영광, 아름답고 눈부신 문명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경연인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우리의 주체 예술은 앞으로도 보다 더 황홀하고 빛나는 역사를 새겨가게 될 것입니다.